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생명을 잃었던 차가운 쇠붙이들이 쿵쿵 모진 매질을 견디는 소리. 불길 한복판에서도 침묵하는 소리. 아버지의 소리였습니다. 날마다 대장장이로 살아온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대장간 작업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임을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연산의 옛 이름은 황산벌입니다. 백제장군 계백의 마지막 혈전이 서린 땅 연산마을. 시간의 철길이 달코다라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듯 이 마을에도 오랜 기억 하나가 어제처럼 살아갑니다. 오랜 기억, 대장간도 그중 하나 아닐까요? 오래된 마을 낡은 대장간에서 뜻밖의 젊은 대장장이들을 만났습니다. 화로 통해 오늘 지필 탄을 부지런히 나르는 이들. 큰형 성일 씨와 막내 동생 성배 씨입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대장장이로 살아온 걸까요? 이곳 대장간 화로불은 또 얼마나 긴 시간 지펴져 왔을까요? 아, 그건 뭐예요? 아, 고구마요. 아침 대용. 아, 여기 화로에다가 넣어서? 네네. 뭐 겨울에 군고구마가 맛있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구워 먹습니다. 알아야 돼. 이거 먹어봐야 합니다. 100번을 설명해도 이 맛을 먹어봐야 알지. 안 먹어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간단히 요기만 한 채 형제는 서둘러 대장간 아침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리하고 계신데 오늘 작업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거 호미 만들 거예요. 호미. 그 겨울에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즌이 돌아오면 항상 부족하거든. 만들 시간이 딸리니까 그 겨울에 한 2, 3천 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바쁘겠네. 겨울은 농한기라 그통에 대장간도 한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예상과는 달리 겨울을 꼬박 달구게 만드는 대장간의 숨은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호미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호미 덕에 좋기 수십 년은 돼 보이는 압력기계도 육중한 제 몸을 쉬지 않고 움직여왔습니다. 형이 달궈진 쇠붙이를 얇게 눌러 꼬를 갖춰놓자 동생이 다시 한번 쇠를 달궈 혁두질로 호미 모양을 반듯하게 바로잡습니다. 마지막 매질을 하자 호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호미가 형제에겐 남다른 기억을 담은 연장이라 합니다. 이 호미는 우리나라에서 이 모양은 저희 집밖에 못 만듭니다. 이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버님께서 개발을 하신 제품이라서 남들이 이렇게 따라서 하지를 못해요.
그 각도나 구부러진 각도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하셔서 아버님께서 오랜 시간 그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거든요. 그 아버님 계실 때도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그 홈이었어요.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아버지의 호미는 오늘도 대장간 안으로 손님들을 부릅니다. 게다가 주인이 설명하지 않아도 손님이 자청해서 호미 예찬이 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쓰던 것은 중국산을 썼기 때문에 딱 풀어져 이게 목에 잡아당기면 똑 부러져 이게. 이거는 이거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잡아당겨도 부러지지 않고 쓸 수 있게 돼 있네요. 근데 좀 비싸긴 비싸. 그래도 손님은 돈값 하는 연장구에 쓰니 기분 좋고 흥재의 어머니도 돈 버는 장사 재미보다 더 기분 좋은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멋지다. 아이고 멋져. 아니요 멋져. 아들들 잘생겼어 다들. 아 있을 사람 아닌데 그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너무 잘생겼다.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침나절 장사를 거둔 어머니가 때를 놓칠세라 자식들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예? 메뉴가 뭐예요? 아 오늘 저 거의 이게 쪄먹는 건데 좀 축구하길래 좀 매운탕 한번 끓여볼까 하고요. 아 게장 매운탕이요? 예. 근데 몰라요 뭐 잘 맛이 있으려나. 아니 늘 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저기... 점심 애들 일하니까 네. 며느리가 없을 때는 내가 와서 해줘요. 며느리가 어디 갔어. 아 며느님이 어디 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죄다 힘쓰는 일인 대장간. 뜨끈한 집밥만한 게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리 때를 챙기지 않으면 형제들 금방 몸상하기 십상일 겁니다. 아 그만하고 점심 식사들어요. 네. 배고픈데. 찌개 끓이셨네. 그냥 죽 끓래. 뜨거워서 먹으라고 그냥 끓였지. 불과 두 호의 전만 해도 대장간 쪽방에서 대장장이 남편의 뜨끈한 식사를 평생 거들어온 어머니. 그 밥상을 지금은 아들이 함께합니다. 잘 먹고 살림 떠야 되는데. 아드님이 딱 두 분이에요? 셋이에요. 아 셋이에요? 네. 아 그럼 어디 갔어요 한 분은? 둘째 아들은 또 제가 뭐 하는 게 있어갖고 외부에 나가 있어요. 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 아드님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 아들 셋까지면 니 아까도 못한대. 왜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잘해. 근데 이거 하려는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제 나를 원하진 않았지. 왜 안 하셨어요? 아이 맨날 땀 흘려야 되고 응? 남이 볼 때 그냥 맨날 더럽게 하고 어디 깨끗이도 못 입고 맨날 시커먼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이뻤는 줄 알아요? 아 지금도 저 잘생기셨는데요? 진짜 이뻤어. 근데 지금 와갖고 쭈그랭이 됐어. 점심 수저 놓기가 무섭게 성배 씨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건 왜 자르는 건데요? 갱이 만들려면 재단을 해야 돼요. 뭘 만들려면요? 갱이. 아, 갱이? 네. 오늘 형제가 야심차게 만들 물건은 약초 갱이입니다. 자갈 많은 험한 농토를 갈거나 땅속 깊이 박힌 약초 뿌리를 캘 때 농부나 약초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죠. 그 힘이 어찌나 세고 야무진지 아버지의 호미처럼 약초갱이 또한 당신 살아계실 때부터 많은 이들이 사랑했던 농기구입니다.
아버지가 쓰던 연장으로 아버지의 물건을 만들 때면 어느새 큰아들 마음 틈 사이로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 스며듭니다. 어떻습니까?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네네. 고집도 세시고 고지식하시고 뭐 이렇게 뭐 남들한테 이렇게 뭐 어? 아부할 줄 모르시고 오로지 그냥 본인의 길만 걸어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손님들께서 뭐 아우 이거 뻗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 대신 가 사용하다가 부러지면 가져와라.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이 만드신 물건에 자신감이 좀 있으셨죠. 쇠붙이 같던 아버지 고집이 뭘 의미했는지 조금 알 듯합니다. 자신의 일에 온 시간을 달구고 매질한 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집. 그런 고집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굵은 나무 둥지를 찍어도 이가 나가지 않는 아버지의 조선날. 그 마지막 공정은 칼날 부위를 벼리는 작업입니다. 대장간 막내의 작업을 큰형이 물끄러미 지켜보는데요. 틀렸다 지적하기보단 형은 말없이 동생의 자리에 앉아 시범을 보입니다. 셋째가 아직은 좀 미숙함이 좀 있나요? 글쎄 조금 이제 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하는데 섬세한 부분에서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셋째 동의하세요? 형님 말씀에? 안 합니다. 아, 그러겠죠. 구역이라고 하죠. 암만 잘해도 형 눈에는 어설픈 거예요. 그거는 어느 직장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형 마음에 들게 끔 노력해야죠, 더. 너무 얇아도 너무 두꺼워도 안 되는 조선낫의 칼날 부위. 동생은 다시 한번 산소 절단기 압력을 이용해 마무리 작업에 집중해 봅니다. 동생이 작업을 마치자 형의 최종 점검이 이어집니다. 뭐 하려고? 갑자기 쇠기둥의 낫을 힘껏 찍어내립니다. 잘 됐어. 내가 지금 아버지 역할하는 거다. 옛날에 형이 낫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버지가 좁아 그러시길래 두렸더니 여기서 찍는 거야. 여기 옛날 여기 찍힌 자국 있지? 아, 이거? 이렇게 찍어도 이가 안 나가더라고. 그 잘했네. 아버님이 네. 됐어 할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죠. 엄청 좋았죠. 아버님이 이렇게 물건 쪽으로는 잘 인정을 안 해주시는 분인데 잘했어. 됐어. 그 말 한마디에 뭐 힘이 펄펄 나죠. 네. 춥다더니 별로 안 춥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4년 전 아버지 몸이 병들고 야위자 성일 씨는 아예 대장간 지척거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장남으로 아버지 일을 한 번 제대로 돕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대장간 일은 운명처럼 성일 씨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골프샵 운영한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아 그럼 지금 이 대장간 들어오시기 전에는 골프샵을 하셨던 거예요? 네, 다른 사업도 하고 골프샵도 하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아버님 사진입니까? 네, 아버님이세요. 여기 작년 모습일 거예요. 아, 작년요? 네. 1년, 2년 좀 안 됐겠네요. 식도암이 재발이 돼서
입원을 하시고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셨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저 혼자 하면서 처음에 이제 물건이 잘 안 만들어지고 막 할 때는 아버님 생각이 더 많이 났었고, 일 끝나고 이제 집에 와 씻고 잠자리에 누우면은 아버님 생각이 나, 이렇게. 그럼 생각하다가 잠들고. 지금도 많죠. 그럼요. 네. 지금도요? 네. 어머니의 집. 겨울밤은 더 휑합니다. 반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 빈집엔 남편 사진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저 장에 갔다 왔어요. 사진 쳐다보고. 그러세요? 이렇게 사진 보고 인사하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버님이? 안 쳐다봐요. 근데 저 일을 하다 보면 일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민해져가지고. 예. 네. 뭔 말을 하면 짜증나갖고 일할 때는 하면서도 못해. 아이 저기 뭐 만드는데 내가 매질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얼마나 혼나는데. 50년 전 이현숙 어머님 남편을 만나 대장장이 아내가 됩니다. 시아버지와 형제 모두 대장간 집안인 시댁. 그중 남편 물건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잘 만들었죠. 근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그냥 항상 어디 나가서 한 번도 구경 안 했어요. 그 집에서 하던 그것만 하는데 집에 옛날에 물건 만든 거하고 천지 차이요. 잠이나 제대로 자고 자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막 빚으로 처음에 시작해갖고, 근데 돈을 벌으려고 보니까 한 10년 그 정도에 돈 막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인정을 받죠. 가난한 부부가 살림을 일으키는 동안 고맙게도 삼형제가 자라줬고, 이제 사는 재미 누리려나 했는데 행복도 잠깐, 허망하게 남편이 떠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진짜 꿈을 본다면 참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당신이 천재야, 천재.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 진짜. 내가 그런 칭찬을 한 번을 못 해줘. 다시 그래, 보신다면? 네. 그래, 지금 우리 큰아들도 아버지만큼만 하기를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지금 저도. 아버지의 집 대장간. 당신이 떠난 뒤에도 두 아들이 대장간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응, 맛있어. 그 주문해 놓은 거는 어디서 저런 거 있어? 어떤 거? 그 내게 붙여주기로 했어. 여기 사람이 아니야? 천안. 천안? 응. 아침부터 형제가 바삐 길을 나섭니다. 대전 근처 자동차 폐차장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수명을 다한 자동차들이 산처럼 무덤을 이룬 곳. 자동차 부품 속 창고에 이르자 성일 씨의 발걸음, 눈돌림이 바빠졌습니다. 얇은 거만 있네. 여기 하나 있는데 어떤 거? 그것도 얇아. 폐 자동차가 쏟아낸 고철 더미들. 그 속에서 신중히 물건을 골라냅니다. 팟스프링이라고 해서 자동차 그 무게도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쇠죠. 아주 강한 쇠입니다. 자동차 스프링은 대장간의 가장 중요한 재료, 쇠붙이였습니다. 아버님 때부터 이곳을 거래를 하셨어요. 네, 아버님하고 같이 와보고 저도 그 이후에 여기 계속 거래를 하죠. 좋은 쇠를 고르는 안무.
대장장의 첫 번째 조건이겠죠. 아버지와 함께 이 폐차장을 왔던 때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이제 주문 들어온 물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버지 때 줄을 이루던 농부들의 농기구뿐 아니라 손님들 필요에 따라 대장간 물건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3,000도가 넘는 화력을 뿜어내며 산소절단기가 천 위에 가위질하듯 쇠붙이를 도려냅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만드신 게요? 아, 이게 정글칼입니다. 이제 뭐 약초꾼들은 좀 험한 산을 많이 가거든요. 그 험한 산 다니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거진 넝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쳐내가면서 가는 거죠. 정글칼이 험악한 산 속에서 위력을 발휘하려면 날카로운 칼날과 함께 꼭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담금질 중요하죠. 물 담금질을 하면 이제 겉에는 강해지는 반면에 속은 조금 덜 강해집니다. 근데 이 기름을 이용해서 진공 담금질을 하면 이 쇠 속이나 겉이나 똑같이 이렇게 담금질이 됩니다. 대장간에는 이 밖에도 시선을 담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거 저기 무속인들이 사는 그 작수 있죠? 아주 네. 무당작수라고 그러죠. 밟고 올라가는 거. 너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주문이. 네, 주문이 뭐 종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뭐 일상에서 필요한 그 기존의 기성품이 아닌 그런 거는 다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죠. 네. 대장간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성일 씨는 대장간 물건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출 거 아니야? 너무 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출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면 100. 그지? 네. 100에 여기에 맞춰야 되잖아. 네, 네. 한 140. 이렇게 높이는? 높이는 틈이. 큰형 성일 씨는 프레스 기계에 사용할 도구를 주문 제작하려 합니다. 궁금한 건 지금 옆에 거가 돌아가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연마하는 기계고요. 때리는 기계. 네, 네. 이거는 눌러주는 기계예요. 아. 옛날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망치로 때려도 힘이 들잖아. 지금은 안 한다고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개발된 것도 이제 이런 한마가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신세대를 이제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이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있는 기계로도 대장간 일은 벅차한데 새 기계로 뭘 만들려는 걸까요? 막내 성배 씨는 형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놓긴 놔야 되는데 왜 나중까지 가냐고. 필요하면 놔야지 당장. 요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기계 쪽에 투자를 봐가면서 적당히 용도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계속 투자는 할 수 없잖아. 아니, 농기구 만드는 거야. 어? 기계 없이도 그냥 아버님 하시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농기구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것저것 뭐 새로운 거 계속 어? 아버지가 안 하시던 것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쓰시던 기계 그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아무튼 기계 필요한 기계는 들여놓고 우리가 계속 진화를 해서 진짜 아버님 뭐 명성에 누 끼치는 걸 지나서 우리가 또 최고가 돼야 되잖아.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막내는 형을 이해한 걸까요? 나 나가서 마무리할게. 그래.
아버지의 대장간을 이어가기 위한 형제의 생각이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 얘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따라야죠. 저는 생각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매일 망치질하니까 제가 안 하니까 나만 안 힘들면 되겠지, 내가 안 두드리니까 난 팔이 안 아프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망치질 잘 하는 편이 아닌데 조금만 해도 막 팔이 아파요. 뭐 그렇게 무식하게 힘 가지고 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형은 보면 하루 종일 그냥 치거든요. 이해 갑니다. 팔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무지하게 아프고. 지금 대장간의 대장장이는 큰형입니다. 막내 성배 씨는 형의 생각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형 성일 씨는 오늘 하루 뜨겁게 달군 화로 속 남은 불길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을 두드렸던 모루 위에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오래된 연장으론 아버지의 시간을 매진하고, 새 연장으론 아들의 시간을 담금질을 해보리라. 그렇게 진심을 풀무질하다 보면 아버지의 빈자리에 아들의 꿈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을, 스스로를 믿어봅니다. 다음 날 아침 성일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가 도착한 곳은 특수 금속을 다루는 공장입니다. 아니 그거 다마스커스 그 쇠. 네, 예. 사장님하고 상의 좀 드리려고. 아 그러세요? 네. 요게 SCM 44. 새 기계 장비를 무리해서라도 서둘러 구입하려 하는 이유가 성일 씨에겐 분명 있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랑 같이 가져. 대장간에서만 만들 수 있는 명품 물건을 탄생시키고 싶은 새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뭘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건데요? 다마스커스 칼 만드는 재료입니다. 아 칼이요? 네네네. 이제 새가 합금강이라고 해서 조금 뒤틀림도 덜하고 강하면서 녹도 좀 덜 나고 이런 재질이죠. 아, 그 칼은 뭐 좀 일반 칼하고 좀 틀린 칼인가 보죠? 네, 많이 다르죠. 성일 씨가 새롭게 도전하는 다마스커스 칼은 세계의 명검 중 하나입니다. 유연함과 강함, 그리고 최고의 절삭력까지. 대량으로 생산되는 칼과는 달리 까다로운 공법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대장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물건이라 성일 씨는 생각합니다. 단단한 강철과 잘 휘는 연철, 다른 성질의 혼합 과정이 난관인 다마스커스 칼. 첫 시작은 날카로운 재단입니다. 지금 그 쇠가 7개가 잘라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다 종류가 틀린 겁니까? 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배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고탄소강, 연강, 고탄소강, 연강, 고탄소강, 연강, 고탄소강 이렇게 사이사이 끼는 거죠. 강한 쇠하고 약한 쇠하고 섞이니까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칼이 이제 탄력이 생기는 거죠.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연강과 고탄소강이 하나로 접합됩니다. 이후 하나가 된 7개의 철붙이들은 뜨거운 불 속에서 제 몸을 달구고 수백 번 매질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칼의 탄생,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형제가 합심하여 7개의 철이 녹아 하나 된 쇠붙이를 다시 반으로 쪼개고 이를 다시 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접혀진 쇠붙이에 뿌려지는 하얀 가루 정체가 궁금합니다. 궁사예요.
예, 쇠 이제 불순물 제거해주고 서로 붙는데 도움을 주는 약품이죠. 불길과 매질의 험한 시간들이 이제 겨우 한 번 지났습니다. 작업 과정이 반복되며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층이 이렇게 있죠. 이 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결이 이렇게. 네네. 이게 쌓인 겹입니다. 이게. 이만큼 쇠가 접힌 거죠. 반죽이 된 거죠. 일곱 개를 하나로 붙여서 이제 때려서 한번 접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면은 한번 이렇게 같이 접히니까 하나를 빼고 그러면 이제 13겹이 되잖아요. 그래 지금 두 번 접었잖아요. 그럼 이제 26겹에서 하나를 빼니까 25겹이 된 거죠. 이제 저 분필 두 번 칠했는데 참 길어요. 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네. 이래야 좋은 칼이 나오는 건가 보죠? 네, 그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 끈기 없으면은 하지 못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죠. 값을 떠나서 이제 물건이 좋게 나오면 그게 더 만족이죠. 뭐 얼마 받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만큼이 물건이 나와주면 그게 보람이고 또 쓰시는 손님도 기분이 좋겠죠. 네. 그 시간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성일 씨 큰아들 도안군이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와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쪽방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드님 뭐 그리는 거예요? 그 칼 손잡이 도안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나무. 이건 근데 왜 합니까? 도안 저도 이거 만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끔 부탁하세요.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는데 좀 이제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탁하시는 거는 좀 해드리고 그러죠. 나중에 네. 이거 아빠가 하는 거를 좀 물려받아서 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네. 정말로요? 네.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네. 대장간은 하루 종일 망치 소리를 듣고 쇠붙이는 그만큼 겹을 쌓아갑니다. 십자군 기사의 검과 갑옷을 단칼에 베었다는 전설의 칼 다마스커스. 복원이 까다로워 국내에도 이 칼을 만드는 사람이 몇 없다는 신비의 칼이 탄생을 앞두고 사투의 절정. 수백의 겹을 이룬 쇠붙이들이 온전히 제 몸을 비틉니다. 비틀어진 쇠붙이는 다시 화로에 온몸을 달고 또 잘리고 또 접히며 전설의 재현을 위해 고통을 묵묵히 견딥니다. 드디어 단조 작업을 마쳤습니다. 아들이 쇠와 불과 씨름하는 동안 어머니도 애쓰긴 매 한 가지였을 터 대장간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밥 어떡하지? 밥은 해놨는데. 제가 알아 챙겨 먹을게요. 맨날 길 넘어가니까 일이 못되니까 아프다고 하지. 대장간 막내도 형 옆에서 고단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먼저 갈게. 그래 수고했어요. 수고하세요. 들어가. 어머니도 동생도 집으로 돌아가고 대장간엔 성일 씨만 남았습니다. 이 직업도 참 외로운 직업 같아요. 글쎄요, 흥미를 못 느끼면
못하는 일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쉬는 날이 있잖아요. 가끔 쉬는 날에도 마음은 대장간에 항상 와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도 그냥 조금 늦게 대장간에 오는 편이에요. 그게 마음이 편하고, 또 아버님께서 평생 또 일하시던 장소니까 뭐 외롭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쇳가루, 불내음, 매질 소리, 쇠 우는 소리. 이 냄새와 이 소리가 아버지 냄새 같고 아버지 소리 같아서 아들은 언젠가부터 대장간이 가장 마음 편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서서히 모습을 갖춰가는 칼. 조금 얇아도, 조금 무뎌도 안 되는 칼날 작업은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칼로 태어나기 위한 겨울밤 방금질이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성일 씨가 밤새 공들여 다듬은 다마스커스 칼을 햇살 아래로 가져 나옵니다. 내 손으로 빚었지만 내 마음과는 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칼의 진수는 칼에 새겨진 문양입니다. 결의 문양이 조금만 과해도 또는 조금만 부족해도 그 결이 아름다움을 잃기에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드디어 칼의 문양이 드러납니다. 매질과 당금질을 견딘 칼의 몸에 불의 인내, 쇠의 마음이 새겨졌습니다. 디자인이 다른 나머지 칼도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대장장이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어떠십니까? 잘 나온 것 같습니까? 예, 잘 나왔습니다. 이게 다마스커스라는 칼의 특징인 건가요? 네네. 이 칼을 만들면 힘든 부분이 이제 강한 쇠와 약한 쇠는 서로 잘 안 붙으려고 그래요. 성질이 다른 쇠끼리는 잘 안 붙는데 이제 그런 이 접쇠라고 하죠. 그 기술은 아버님한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버님보다 젊으니까 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칼을 만들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가능했다 하더라도 긴 시간 시행착오를 겪었겠지요. 아버지의 고집을 잊고 싶은 아들의 또 다른 진화의 결과입니다. 어머니는 이쁜 손주도 내려왔고 고생한 아들들 걱정에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셨습니다. 응,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하루 또 고생하셨습니다. 별보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맛있죠? 둘째만 빠졌네요, 어머니. 예, 원래 바빠갖고요. 둘째가요? 예, 그렇게 바빠요, 걔는. 그래도 이렇게 빠지면 서운해요. 둘째가 안 하면 서운해. 자, 할머니 사준 거 하나 먹어봐. 먹어봐. 됐다, 안 먹어요, 그럼. 안 먹는 게 어딨어, 아무거나 먹어봐야지. 아, 나는 우리 손자가 또 대장간 얘기를 하면 막 속이 터져. 여자가 나갈까봐? 응. 아직 그래도 이 세대가 틀린 거야. 어머님네하고 저희하고 저희 생각은 안 그래요. 이게 아버지도 뭐 젊으셨을 때는 자식들 이거 시킨다고 하셨나?
안 하셨지.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본인 대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누구한테라도 물려주려고 하고 아쉬워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이 먹으면 자기 전문 기술 가지고 또 일한다고 하는 더군다나 너가 이어받으면 사대인데 그 자부심이고 어? 자부심 가지고 일해도 되지.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망치를 든 손주 대장장이를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 형제는 새벽녘부터 계룡산을 오릅니다. 유년 시절 아버지와 함께 오르던 산길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 겨울 설산도 사람들과 함께 한 해의 천문을 엽니다. 힘겹게 정상에 닿았건만 구름이 해를 잔뜩 가리고 있네요. 날이 흐려서 해가 안 보이네요. 그러게. 물론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해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새해 뭐 첫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가족들 건강 빌고 또 저희 뭐 하는 일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비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보람되고 형님이랑 같이 형님이 이끌고 저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해서 마음의 해를 띄우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산행을 마친 뒤 형제는 산 아래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암자에 3대째 백년을 이어온 대장간 집안의 가족을 모셨습니다. 형제는 이곳에 모셔진 아버지께 두 번째 새해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누구야 계신? 백살을 사셔도 억울하다고 하셨었어요. 나는 백살을 살아도 억울하다. 좀 편안해 하시겠지? 보고 계실까? 보고 계시면 남을 거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할 테니. 부모가 자식 곁에 머무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우쳐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인 듯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형제의 얼굴은 영정 속 아버지의 얼굴을 더 닮아가겠지요. 아무렵지 않게 다 잘 했는데 뭐가 급해서 괜치가 않나 몰랐어. 연산시장이 선잠을 깹니다.
시장 장터 좁은 골목을 깨우는 이는 늘 그랬듯 큰형 성일 씨의 대장간 작업 소리 때문이죠. 막내 성배 씨도 아침 마수거리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센가 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풀어서 만들잖아. 안 풀어져요. 아스팔트나 시멘트 넣고요. 그냥 때리잖아요. 절대 안 나가요. 아버지 만드는 건 봤지. 아들들 만드는 건 못 봤거든요. 어떻게 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만 한 실력이 나올까? 이러셨잖아. 예, 제대로 전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 조금 불안불안하십니까? 보니까? 아니요. 저 믿음이 가네요.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 믿어준 사람.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시간을 믿으려 합니다. 삶의 오랜 매질과 당금질. 그 곁엔 늘 아버지가 있었음을. 아버지라는 이름이 곧 아들의 선물임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쾌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진짜 좀 더 일찍 할 걸. 시간이 흘러 나중에 아버님 딱 뵈면 대견하다고 머리 쓸라도 못 주실 것 같아요. 전 대작간 직업에 떳떳합니다. 또 제가 느지막히 또 일을 선택했잖아요. 어찌 보면 인생을 남들보다 참 더 즐겁게 사는 길로 가는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